몇번 들어가 쳐자고? 6번. 어, 13과 6번. 뭐에 대한 얘기라고? 엄마의 약간 차기로 인하면, 어느 일반은 탈춤제로 가족사회에 채취하는 걸 피하려다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오인수가 때려들어 가게 했다. 망고가 되게 이제 좀 전염병으로 옮기는 살충제 같은 게 좀 이렇게 붙고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망고에 붙어 있는 살충제, 아, 그 저기 기생충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없애버리려고. 근데 살충제를 뿌리면은 망고에 살충제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 기생충을 죽이려고 아예 망고를 삶아버렸어. 그랬더니 기생충이 녹아가지고 그 안에 스며들어갔어. 그래서 일이 더 안 좋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The Contamination Pathway, 오염 경로지, 오염 경로. 어, 인부터 거기 밑에 줄에 망고스 앞에까지 묶어야 돼요. 이것도 동사 바로 앞에가 망고스가 그 복수 나와 있는 데다가 주어하고 동사의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수혜일치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자, 오염 경로인데, In the first known case of an outbreak, 오염이 발생한 최초 경우지요. 그것도 수입된 망고와 관련된 그 오염의 발생의 최초 경로가 특이하게도 역설적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오염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오염이 되게 했기 때문에 역설적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고, 그 뒤에 역설적이라고 일단 얘기해 놓고 나서 왜 역설적인지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스토리가? 어, 왜 역설적인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1997-99년에 78 people in 13 US state, 미국의 13번째 주에서 78명이 병이 들게 됐대요. 뭐 때문에? 아주 흔한 스트레인은 균주를 얘기하는 균주.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살모넬라 균 거예요. 살모넬라 엔테리카라고 하는 그런 변종, 아주 흔한 변종 때문에 78명이 병에 들게 됐다 이거죠. 15 patients, 15명의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했고 2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터스 B번의 조사원들이 트레이스 동그라미 백 동그라미, 트레이스 A 백 트루 이런 말인데 A를 추적해 가지고 B까지 갔다는 거야. 자, 망고를 추적해 가지고요, 브라질에 있는 농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들이 뭘 발견했느냐, 놀랍게도 어떠한 유럽 사람들도, 어떤 유럽 사람 had consumed mangoes from the same farm, 후부터 farm까지 묶어야 되겠지? 이것도 주어동사 간격이 되게 넓으네, 그쵸? 똑같은 농장에서 나온 망고를 소비했던 어떠한 유럽 사람들도 뭐 affected, 영향 안 받았대. 브라질의 똑같은 농장에서 나온 그 망고를 먹은 다른 유럽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렸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병에 걸렸냐 이거지. 됐죠? 연구원들이 그래서 deduced, 추론했어요, 추론. 뭐라고 추론했느냐 하면은, 그 망고들, destined for the US, 미국행 망고들이 어쩌면 observed the microbes, 세균을 흡수했구나. 미국으로 가는 망고는 세균을 흡수했구나. 이렇게 추론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세균을 흡수하게 되었나, 망고가. As a result of hot water treatment예요. As a result of는 뭐뭐의 결과로서 그런 얘기지? 무엇의 결과? 뜨거운 그 열 처리죠. 뜨거운 물 처리야. 그러니까 열탕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열탕 처리의 결과로서 세균이 망고에 흡수됐다라고 추론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열탕 처리는 뭐냐면 used to 모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열탕 처리예요. Fight of fruit flies. 과실파리라고 하는 거. 열매에 붙어있는 이 파리들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되어진. 근데 열매에 붙어 있는 파리들을 원래 물리치려면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이 살충제가 그 껍데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인체에 해로울까봐 아예 그냥 뜨거운 불로 그 파리, 과실 파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뜨거운 물로 열탕 처리를 했단 말이지. 근데 A번에 보니까 그 처리는 요구되어졌던 거예요.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미국의 기준은 뭐냐? Barring products, 농산물을 금지하는 거야. 어떤 농산물? Caring the Mediterranean fruit fly, 지중해의 과실 파리라고 하는 걸 옮기는 그런 농산물. 이런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기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되어졌던 열처리다 이거죠. 자, 그 기준. 유럽 사람들은 그 기준을 부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럽에 가는 것들은 열탕 처리를 안 해도 돼. 근데 미국엔 그런 기준이 있어. 열탕 처리를 해야 돼. 이렇게 된 거란 얘기지. 농부가 had adopted, 그래서 채택한 거란 얘기지. 뭐를? 열탕 처리를. 뭐 하기 위해서 열탕 처리를 채택했어요? To avoid employing cancer-causing pesticides to fight off the fruit flies.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피했다 이거야. 그 과실 파리를 파이터 물리치기 위해서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채택하는 건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농부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연구원들이 발견한 바는 뭐냐면 오히려 dipping the mangoes in hot water, 망고를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또 submerging them, 걔네들을 또 깊이 담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in cool water, 차가운 물에 담가요. 뭐 하기 전에? 패킹, 포장하기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initiated a process, 어떠한 과정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야. 어떤 과정? 과일 안에 있는 가스가 수축돼. 뜨거운 데 있다 찬물에 넣으니까 쑥! 과일 안이 수축이 되면서 드로잉인 끌어들였다는 거지. 뭐를 끌어다려? 오염된 물을. 그래서 스텝스 여러 단계인데 농부가 had taken to clear the mango of insects without using carcinogens,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그 조치들이 had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provided an entry, 입장권을 제공한 것이다 이거지. 그 pathogen, 그 병원균에 대한 입장을 허락해 준 그런 꼴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아주 오염 경로가 특별히 역설적인 것이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됐지요.